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 이상 참가 자격이 모두 부여가 됩니다. 팀 구성이 불제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일반부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부는 지역 예선을 모두 참가를 해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약이 있거나 그런 팀들이 오픈부로 등록을 하는 지금까지는 눈에 띄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 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어요. 네. 박준영의 득점. 그냥 뭐 이렇게 농구하는 좀 태가 있어 보이는 선수죠. 네. 라인을 밟자마자 그대로 던졌습니다. 이번에 아이웨이크를 주고 바로 유치를 시도하는 포터블 중간에 만들고 있고 타이밍 정확. 네. 한영수의 득점이었고요. 2위는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렵게 티브김도 슛입니다. 네. 첫 번째 슈팅 아주 어렵게 성공을 했던 2위는 3위요. 펜타곤이 좋았죠? 네. 권용석 지금 3초 남았는데요.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이 장면이죠. 돌아서면서 어렵게 성공을 시켰던 권용석인데 방심을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2점 들어갔습니다. 우선은 앞서 보셨다시피 안양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우승을 거뒀고요. 현재 이제 오픈볼 결승이 홀민 쪽으로 전달. 그리고 마무리 리바운드 싸움 치열한데요. 다섯 번의 시도 끝에 박준영이 성공해냅니다. 2선에 2점 슛까지 나왔고요. 지금 이 장면은 뭐 거의 여섯 번의 시도 끝에 박준영이 잡고 좀 정리 한번 할 필요가 있죠 라고 얘기하는 순간 2점 슛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순간이었고요. 지금도 2선에 2점 슛 들어갑니다. 2점 던지지 않고요. 이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많이 터지지 않았던 신지현 선수의 지금 2점슛 가세라면서 직접 타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2는 4의 볼 2점슛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심재윤 이제는 한 점 차. 그렇죠. 지금 뭐 전부가 2점 차로 따라 붙었고요. 네. 펜타곤은 뭔가 모를 3만 급하기에는 심재윤을 잘 2점슛을 앞세워서 여기서도 또다시 2점슛이 나오면서 이제 역전이 이 정도면 거의 제일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렇죠. 샷트랙 근처 공 살려냈습니다. 샷클락 5초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체력이 지금 많이 따라졌죠. 펜타곤이 펜타곤이 전혀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 그리고 2점 독점을 만드는 펜타곤은 2는 4 지금 벤치로 들어가서 쉴 힘도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지 않았고요. 골 밑에서 두 명 사이 공 살려내고 있습니다. 샷클락 7초 그리고 더블 클러치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리블 놓고 있는 이인은 사 선수입니다. 더블 클러치 슛. 아주 운이 좀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영수 리바운드. 심재윤 들어갔습니다. 독점. 우승부였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할 정도의 시간도 없이 계속 되게 긴장감 있게 공으로 슛 성공시키면서 연장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연장 시험복력 리바운드. 다시 쏩니다. 심재윤 들어갔어요. 심재윤의 위닝샷 2 곱하기 2는 4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결국엔 심재윤이 마무리 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양팀 선수들 연장 접전 끝에 결국 심재윤의 이 석점이 오늘 경기에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죠. 박준영 선수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거기서 설마 정말 드라마틱한 승리, 우승이었습니다. 오픈부 우승팀인 2 곱하기 2는 4의 심재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위닝샷. 네. 어떤 손의 감각이 있었나요? 저희 팀원 형들이 제가 슛이 좋은 거 알고 믿고 리바운드 해줄 테니까 열심히 그냥 망설이지 말고 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아무 거리낌 없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야, 경기가 끝난 지 지금 채 1분도 안 된 상황이라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에는 2 곱하기 2는 4가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계를 하면서 펜타곤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게 전환이 되었었나요? 저희 팀원 중에 제 맏형이신 한영수 형이 괜찮다, 잘하고 있다, 조금씩 차근차근 해나가자라고 다독여 주셨을 때 좀 마음이 감정하고 이제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점 슛이 무려 6개, 7개를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3대3은 2점과 1점이잖아요. 그래서 3점을 많이 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3대3 나오면 항상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팀명의 의미, 2 곱하기 2는 4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팀원이 총 3명밖에 안 나왔는데 그 3명과 저 3명 사이의 나이차가 2살 터울이어서 2곱하기 4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메라 보시고 팀원들과 네. 또 여기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스워시에 입단하고 첫 우승인 것 같은데 네. 항상 믿어주시고 잘 이끌어주는 형들 또 친구들 뭐 후배들 다 고맙고요. 네 오늘 맛있는 상금으로 맛있는 거 회식할 테니까 많이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